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전문 강사 정은선입니다. 종이접기란 다양한 색감의 종이를 가지고 만드는 창작 과정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달하고 그리고 소근육을 이용해서 두뇌 개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팬더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 25 곱하기 25 한 장, 13 곱하기 13 두 장, 그리고 검정 구김지가 7 곱하기 7 두 장, 6.5 곱하기 6.5 한 장, 4 곱하기 4 두 장, 그리고 핑크색 포장지가 10 곱하기 10 사이즈가 네 장, 15 곱하기 15 사이즈가 세 장, 그리고 각지가 한 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타, 눈알, 퐁퐁이, 핑크 꽃무늬 스티커, 그리고 매직, 가위, 풀,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팬더 액자를 접을 건데요. 먼저 얼굴을 먼저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을 접어 보겠습니다. 먼저 반을 접어서 다시 반을 접고 4개의 꼭지점을 중심으로 다 모으겠습니다. 두 장만 다시 펴서요. 이 선에 맞추어서 사선을 접어 내려주시고요. 이 끝에 있는 꼭지점이 직선과 사선에 만날 때까지 올려 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뾰족한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만 안으로 접어주세요. 살짝, 살짝. 얼굴이 완성되었고요. 지금은 7 곱하기 7 사이즈 종이를 반으로 삼각으로 접어서 다시 핀 다음에 잘라서 두 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세모 접고 다시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준 다음에 다시 펴고 접은 선에 맞추어서 다시 세모, 다시 세모, 그리고 다시 중심선에 맞추어서 모아주세요. 그리고 위에 꼭지점을 내려주시고요. 귀니까, 귀가 두 개 필요하니까 하나 더 똑같이 접으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얼굴에 붙여주시는데요.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주시고요. 이쪽도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똑같이 종이 뒤에 보면 뒤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여유분 종이를 하나에다가 풀칠을 해서 가운데다 붙이시고요. 풀칠을 한 다음엔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항상 풀 뒤나 주변에 있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안 그러면 여기 풀 때문에 여기가 다 시커멓게 변하니까
다음에는 그냥 선대면 오려주세요. 그러면 뒷부분이 좀 깔끔해졌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팬더 눈을 접어보겠습니다. 눈은 4 곱하기 4 종이 사이즈를 세모접기 한 후에 두 번 해서 중심점을 찾고 두 개의 꼭지점만 안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양 꼭지점을 안으로 접어주시고요. 눈이니까 똑같이 두 개 접어야겠죠. 얼굴에 붙여주시는데요. 팬더 눈은 이렇게 약간 사선이 되게. 틀을 붙이고, 붙이를 잡으면서.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풀 뒤로 항상 문질러 주시고요. 그 준비되어 있는 루나를 붙여주세요. 코도 홍콩이로 붙여주시고요. 입을 그려주시는데요. 입을 그려주시고 뒷가로 이렇게 해서 얼굴이 완성되었고요. 그다음에 몸통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은 큰 종이를 이용해서 접으실 건데요. 먼저 사각접기 펴서 중심선에 맞추어서 그리고 다시 네모 다시 펴서 자, 그리고 양 끝을 중심에 맞추어서 세모 접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세모 위쪽을 이렇게 접었으면 아래쪽도 똑같이 세모세모 접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한 장을 옆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이쪽도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양쪽으로 한 겹만 잡아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게 액자에 판이 될 건데 조금 빳빳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속에 각질을 넣을 거예요. 준비된 각질을 넣어주시고 다시 원래대로 다시 붙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잡았었죠? 이렇게 하고 만 내려졌고요. 이쪽도 열리지 않게 풀로 고정시켜주세요. 앞이 되는데요. 팬더의 양팔과 다리가 될 건데요.
자, 포인트로 까망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색종이를 덧붙여 볼게요.